네, 안녕하세요. 네, FC맨 초대 단장 김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도 좋아, 목소리도 좋아. 와, 나 노래 많이 들었는데. 너무 신기하다, 진짜. 우리 학창 시절 때 진짜 많이 들었어. 인사를 좀. 와, 인사를. 젊은. 와. 반갑습니다. 여기도. 예, 반갑습니다. 예. 야, 아이돌계가 빡세네. 빡세네. 쭉 세잖아요. 저는 일단 진짜 엄청 우상이고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팬이셔서 저희 막내 동생이 팬이세요. 제 약간 제 나이대가 나오는 느낌이에요. 예. 어머니가 저희 막내 동생을 품고 계셨을 때 태교를 주문으로. 네. 근데 다들 이제 오늘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김지한 선수가 없는 거 약간 걱정이다. 네. 왜냐면 선수 부족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 자리가 굉장히 지금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임대 선수 한 명을 불렀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구시? 어? 근데 임대면 형 잘하면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계약해서. 그렇지. 이분의 스펙이 굉장히 독특하고 대단해요. 얘기 들어보니까. 예. 원조 아이돌의 축구 탑은 뭐 재환이라는 얘기 많잖아요. 재환이 좋았죠. 근데 그 전에 원조라는 이름이 붙었던 타이틀이 붙었던 그런 분이 있습니다. 원조 중에 원조고요. 리턴스 FC의 임영웅 구단주가 있었다면 이 사람 역시 최초의 연예인 구단주였어. 구단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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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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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동방의 별이다. 슈퍼스타 김진수. 동방의 별. 동방의 별이잖아. 동방의 별. 네, 동방의 별이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FC맨 초대 단장 김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도 좋아, 목소리도 좋아. 와, 나 노래 많이 들었는데. 너무 신기하다, 진짜. 우리 학창 시절 때 진짜 많이 들었어. 인사를 좀. 와, 인사를. 젊은. 와. 반갑습니다. 여기도. 예, 반갑습니다. 예. 야, 아이돌계가 빡세네. 빡세네. 쭉 세잖아요. 아니, 승우한테는 어떤 존재인가요? 저는 진짜, 저 어렸을 때 완전 동경의 대상이. 동경의 대상. 그리고 학교 축제 이럴 때 전부 다 주문을, 예, 쳤던 걸로. 그 유명한 누나도 그러면은 카시오페아. 네, 맞아요. 네 누나도 엄청 좋아하셨어요. 얘기 들었어. 유명한 누나. 못 들었어. 누나 한선아 씨. 한선아 씨. 한선아 씨. 친동생. 반갑습니다. 한선아 씨. 이러면 안 되지. 한선아 이름부터. 많이들 그러셔가지고. 저는 일단 진짜 엄청 우상이고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팬이셔서 저희 막내 동생이 팬이세요. 제 약간 제 나이대가 나오는 느낌이에요. 어머니가 저희 막내 동생을 품고 계셨을 때 태교를 주문으로. 네. 주문으로 태교 쉽지 않은데 이거. 어머님이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세요? 저희 어머니가 80이십니다. 누나인데요. 누나. 저에게 굉장히 팬이셔가지고. 이렇게 전 세대를 아울러서 계속해서 사랑을 받고 있는 준수 씨인데. 무엇보다도 축구를 사랑한다 말이죠. 예. 듣기로는 그 박지성 선수님한테 인정받았다고. 진짜? 네, 그게 손을 들려가지고 그거 어떻게 인정을 받은 건지. 해버지에 인정을 받았다고? 그럼 끝났어. 우리나라에 몇 명 없는데 인정받은 사람? 올스타 자선 경기를 뛰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뛰었던 선수가 박지성, 기성용, 이청용, 정대세. 이런 선수들과 뛰었는데 패스 주고받는 거 딱 보더니 박지성 선수가 저 사람이 제일 최고다.
연예인 원탑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야, 난리났다 오늘. 와, 원탑. 약간 그때 당시 제가 너무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되게 부각되다 보니까 그래서 상징적으로 얘기해 준 게 아닐까 싶어요. 야,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2011년입니다. 그 연예인 축구 대회가 그때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해 어느 해에 저희 팀과 결승에서 붙어요. 네. 미라클 FC 그리고 FC 맨이. 아, 그래요? 근데 와, 눈에 가시였어 그때. 골을 역전골을 넣으면서 동점골이나 역전골이나 넣으면서 이쪽이 우승을 합니다. 네. 4대3으로 저희가 있었어요. 그렇죠, 4대3. 맞아. 저희가 3대5로 지고 있다가 그렇지, 맞아. 내 골을 내리 넣어서 4대3으로 역전을 아마 했던 경기. 여러분들 축구해보니까 알잖아요. 3대0 이기다가 4대3 뒤집혀봐. 거의 없는 일인데. 상대를 보고 싶겠어? 나 정말 골 보기 싫었었어요. 거의 없는 일인데. 첫째, 빨라요. 그리고 침착하게 골을 넣어. 지금도 왼쪽 윙 뜁니까? 예. 저는 왼쪽 윙밖에 해본 적이 없어서 사실. 미드필더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그치. 패스 좀 길어도 잡아주는 선수. 잡아주면 조금 잡아주는. 대진이 자리 아니야? 오, 대진이 형. 대진이요? 우리에게도 그 대진 스베일이 있잖아요. 왼쪽에 우리. 맞아. 네. 잘 봤어. 너무 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대진 대진 스베일이 있는데.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 가레스 베일 역시 좋아해가지고 남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샤일. 샤일. 시아준수니까 샤일. 네, 맞아요. 샤일이라고 이렇게. 그 당시에 프로 구단 소속이었어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때 이제 스폰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 수원 블루윙즈에서 네. 저희를 어떻게 보면 후원을 해주셔서 수원의 경기장 있잖아요. 월드컵 경기장. 예. 거기가 약간 홈처럼 그 그라운드에서 경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얼핏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유니폼도 그때 수원 유니폼하고 똑같은 걸로 입고 뭐 네. 경기하고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저도. 맞아. 기억에. 차원이 다른 팀이었어요. 아무튼 볼 좀 잘 찬다 하는 핫한 연예인들이 다 들어왔던. 예. 윤두준 씨, 이기광 씨, 이완 씨, 지창욱 씨, 뭐 유준현 씨, 남우현 씨. 남우현 씨 예, 많았죠. 이때 많았었어요. 경기 축구계의 맨시티 같은. 맨시티. 딱 듣게 말죠, 뭔지. 그때 당시 약간 젊은 팀으로 좀 유명했었고요. 그렇죠. 이렇게 많았었어요. 질문이 하나 있는 게 저희 지금 멤버 중에서 혹시 그 팀에 좀 영입하고 싶다 이런 분이 혹시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축구를 잘하는 것보다도 좋아하는 마음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일단 그라운드 분위기를 좀 이렇게 밝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좀 잘 맞는 사람들이 좀 밝은 사람 우리 덜어 있거든요. 여기 덜어 있거든요. 이미 밝아 있어. 밝혀져 있어 이미. 그걸 토대로 얘기하면 이제 곽범 씨.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이번에 알게 됐는데 저랑 동갑이시더라고요. 86이시니까. 아, 동갑이라고? 아니, 콘텐츠를 같이 듀엣도 한 적이 있어요. 저희 맞아요. 같이 한 적이 있어서. 왜요? 뮤지컬 배우 곽필립입니다. 저 하늘이 날 버려도 입체가 소멸해도 받아치는 두 팔의 힘과 그 육체 속에 붙어질 듯한 강한 에너지 반드시 끝장을 내 저는 사실 저보다 한 4-5살 더 위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때 분명히 제가 동갑이라고. 제가 그때 또 어땠나요? 그때 제가 대답 알고 있어요. 그때도 아니 이상하게 너무 선생님 대하듯이 저를. 그럴 수 있어요. 그때도 동갑이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얘기 언급을 했는데 선생님 대하듯이 대하고 믿기지가 않았나 봐요. 믿기지.
어, 들었는데 믿기지 않으셨나요? 근데 여기 지금 동갑이 한 명 더 있어요. 어, 그래요. 오, 우리 말라옥인의 범티 하나 더 있거든요. 호랑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저 어르신 계십니다. 어르신인가요, 여기서? 저는 원래 노안 소리를 안 들어봤는데 방송막 나오면 계속 노안 소리 듣고 있어가지고. 아니 그러면 친구들이 한번 모여봐요. 한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86 범티. 범석이가 준수 옆으로. 저 빨리. 범석이 준수 옆으로 가줘. 그래 그래 그래. 나 옆에 가게. 아, 이렇게? 범석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서도. 예. 야 뒤에서 보는데 뒤에서 뒷모습도 나이 차이가 나 보이네요. 앞모습 안 봐도 뒷모습만 봐도 차이가 나 보입니다. 전 그게 궁금해요. 축구를 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나 그동안. 제가 한참 이제 축구를 막 너무 좋아해서 빠져서 했을 때는 해외 일정을 갔다 오면 공항에서 애초에 축구복이나 이런 것들 미리 챙겨서 해외 들어오자마자? 들어오자마자 10시간 비행을 하고도 어. 축구 운동장으로 가고 저희 팀이 축구하는 날이면 완전 녹초되는데 아니 시차도 적응 안 됐는데 그런 거 없이 바로 그냥 그리고 뭐 저는 뮤지컬 2회 공연도 꽤 많이 했었거든요. 2회 공연하면 사실 이제 낮, 밤 공연하고 나면 한 거의 11시쯤 돼요. 끝나고 나서 뭐 일산 뭐 축구장 가가지고 한 새벽 4시까지 4시간 동안 또 축구하고 야, 새벽 4시까지 하는 축구가 어딨어? 새벽 4시까지는 힘든데? 아니 공연을 두 번 하는데 에너지가 없긴 되는데 에너지 없을 텐데 전반 후반 나누는 게 그런 경기를 하루에 막 3게임씩 하고 와 저는 원래 가수가 되기 전에 저는 애초에 축구 선수가 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 친형도 같이 운동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집안 형편도 안 좋고 또 두 아들이 동시에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은 운동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좀 포기를 어떻게 보면 한 거죠. 왜냐하면 제가 또 체격적으로 저희 친형보다 훨씬 작았기 때문에 맞아요. 형이 더 커요. 지금 자체 너무 좋지만 항상 남아있었죠. 그냥 한켠에는 축구선수에 나 됐으면 어땠을까. 물론 이제 성공하리란 보장은 없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음악보다 더 좋아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나미리 같은 경우네요. 나미리가 원래 가수가 꿈이었거든요. 그래요? 맞아. 정말이에요? 오, 진짜? 아, 바뀌었구나, 이게. 아. 왜 이건 웃기냐. 어, 가수에 대한 그 열망과 그 씨앗이 불씨가 남아있어가지고 준수 씨처럼 듣는 걸 좋아해갖고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뭐 주문? 그 동방신기 주문을 네.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걸 부르고 싶다고 지금? 예? 진짜로? 시작한다. 아, 춤추고. 좀 불러봐요, 좀 불러봐요. 야, 있는 것만 하세요, 그냥. 야, 어떻게. 어디야, 이게. 방송을 있는 것만 하니. 당황하셨다. 아니, 근데. 당규. 범석 사이드! 당규! 범석 준수! 범석아! 붙어져! 와! 나이스! 됐어! 범석 준수! 자신 있게, 좀 자신 있게. 나 힘들 수 있어. 구독 올립니다, 아이다! 아, 제발. 아, 찍어야지. 그냥 들어가서 찍으면 되는데 돌려갖고. 야, 크로스 좋았다. 아! 야, 아이돌끼리 만들 거야. 센스가 있다. 오, 아이돌끼리 만들 거야. 아이돌 크로스, 아이돌 헤더까지. 와. 선배님이 야, 후배한테 박차를 줬는데. 어, 준수 축구 잘해. 김준수의 지금 크로스. 와, 거의 뭐 명품 크로스인데 한번 보시죠. 네. 어, 기가 막히게. 아, 보고 찼어요. 네. 박수가 딱 완전 거의 뭐 떠먹여주는 듯한 느낌까지. 네. 이 정도로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김준수 명불허전이에요. 네. 나이스. 어,
너무 아깝다. 아, 설마. 여기 앉으세요. 아, 여기서. 나 교체해야 될 것 같은데? 다리 올라오셨어요? 그건 아닌데. 힘든 거. 못 뛰겠어. 아이고. 저 못 뛰겠어. 저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우리 너무 잘하는 사람들을 해야 될 것 같아. 아, 저기 파이브백이라. 어, 많더라고. 아. 잘하고 있어, 승우. 아, 많다. 아, 옛날에 이렇게. 내리고 있어. 더우니까. 네. 종우 돼, 안 돼? 저 됩니다. 괜찮아? 네. 힘들어? 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더 못 뛰겠어? 어, 진짜 지금 너무 힘든데? 체력적으로 힘들어? 이제 야, 뒷부분 가니까 이제 발에 볼이 왔는데 뛸 자신이 없어. 전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케이. 다치면 안 되니까. 전반전 나쁘지 않았어. 아니야, 5분만 더 해보든가. 아니야, 5분만 더 해보든가. 5분, 10분만 그럼 하다가 오케이, 오케이. 예, 할까요? 5분만. 예. 아. 시원할 거예요. 어, 야, 고맙습니다. 아니, 본인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전 괜찮습니다. 너 원래 골키퍼를 했어요? 네, 초등학교. 어쩐지. 그냥 이게 기본. 그냥 아마추어가 잘하는 사람 하는 게 아니야. 아, 감사합니다. 와, 그 어쩐지. 역시 그 조기 교육이라고 하잖아. 어렸을 때 한 건 진짜 크다니까. 아, 감사합니다. 근데 굉장히 가진 게 되게 많죠. 전반전에 크로스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았고. 체력은 늘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스피드는 늘기가 어려워요. 체력 금방 올라가요.